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가지고 온 거는 인조고기밥, 두부밥, 이거 제가 만든 양념, 그리고 이거는 이거 주문하면서 따라온 그럼 양념입니다. 먹도록 할게요, 여러분. 내가 만든 양념이랑 딱 먹어야 맛있다. 그렇지. 응. 이거 어디 있어? 사줄게요. 이거 먹어볼까? 야, 서로. 응? 맛있어? 안 먹지, 서로. 아, 조금 먹었어. 맛있다. 그거 괜찮아? 맛있어. 그래? 응. 냄새만 그런 건가? 응. 냄새가 좀 비려. 맛있어. 맞다, 여러분. 저는 이게 더 맛있는데, 서랍은 이게 더 맛있다고. 서랍한테는 이게 입맛이 좀 별로래요. 여보한테는 뭐 무슨 느낌이라 그랬지? 식감이 별로라지 않았어? 그냥 별로라네요. 왜 이렇게 찍어 먹으면 이게 훨씬 더 맛있는데? 부드럽고? 아니, 맛은 있어. 응. 근데? 이거에 비해서 별로라는 거지. 이게 그 정도야? 맛있어. 맛있어. 이거 양이 엄청 많네. 나 이거는 하나도 안 먹은 거고 여보는 아까 먹자고 남은 거잖아. 맞아. 여보 것도 처음에 많지 않았어? 10개 있었는데 아까 5개 먹고 지금 또 5개 먹고. 근데 이 둘 다는 양념빨이야. 당연하지. 왜? 우리 뜻이야. 맛있다. 북한 음식. 그럼 여보는 북한 음식 중에서 일본으로 뽑으라 그럼 뭘 뽑은 건데? 두부밥이지. 아 진짜? 여러분 좀 머리 안 말랐습니다. 머리 감고 드라이브 살짝 하고 왔어요. 시간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이따가 또 말릴 거예요. 이거 하나씩 이렇게 찍어 먹으니까 더 맛있다. 이게 두 가지 소스를 이렇게 해 먹으니까. 이건 제가 만든 양념은 좀 새콤새콤이라면 얘는 좀 느끼거든요. 그래서 느끼한 거 먹다가 좀 느끼하다 싶으면 이걸 먹으면 또 잡아주지. 그래서 여보 굳이 두 가지 양념 먹는 거 아니야? 맞아. 여보 흘려도 괜찮겠지? 응, 상관없지. 아, 여러분. 어차피 손 빨리 해줄게. 좀 안 되는데. 이거가 손 빨리 해줄 거잖아. 그렇지. 맛있어. 이번에 두 개 남았네. 아니, 세 개 남았지. 아, 끝까지? 근데 두부밥은. 이 양쪽이 있잖아요. 이렇게 양쪽에. 여기는 두부밥도 없고. 이 가운데에만 밥이 있으니까. 먹을 때 이렇게 양쪽에 한 번씩 먹고 가운데 먹어야 되잖아. 이게 좀 불편하다. 원래는 다 채워놓거든. 전체 이렇게. 북한에서 팔 때는. 근데 여기는 중간에만 딱 넣었네. 봐봐, 이렇게 하면은 여기를 먼저 따로 먹어야 돼. 밥이 없이. 그리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고. 아, 북한에서 파는 두부밥은 전체를 채우거든. 근데 여기서는 중간만 살짝 넣었네. 그럼 이게 찢어질 수 있으니까 가운데만 이렇게 한 걸 수도 있지. 그리고 내 시대 때는 인조고기밥이 없었어.
그래서 아마 못 먹어봤을 거야. 아니면 있었는데 내가 못 먹어본 걸 수도 있고. 근데 남양주에 있을 때 응. 인조고기밥 누가 갖고 오면은 응. 다 싫다고 안 먹었잖아. 그치. 갑자기 근데, 또 빠졌어. 그치? 응. 안 먹다가 응. 왜냐면 양념은 거기서 사온 거였잖아. 아 지금도 마찬가지야. 내가 양념을 개발해가지고 만들어서 한 게 아니면 못 먹어. 여기서 이건 비린내가 나니까. 잘 달래? 먹어봐. 아 먹네. 냄새? 아빠도 먹어. 알았어. 아빠도. 왜 저렇게 웃으면서 먹어? 거소하지. 거소해? 아이 눈 웃음 장렬. 이게 자체가 비린데다가 약 저기 파는 양념은 느끼하니까 내 스타일이 아니지. 뭐 먹지 내가. 난 인조고기가 비린 줄 몰랐다. 너무 잘 개발한 것 같아. 아 그거는? 맛있어. 그럼 북한에서 인기 음식이니까. 여기서 웬만한 사람들은 입에 맞는 거지. 인기 있을만 하지. 응. 예뻐 물자. 안에 밥도 있고. 원래는 이렇게 하면 어차피 내가 먹을 거니까 이렇게 뿌려놓고 먹는 거야. 이렇게 발라놓고. 아, 맞아, 맞아. 응.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발라놓고 먹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손을 들고 먹고 이쪽 거사 장갑 끼고 먹는 거죠. 이래요. 네. 맛있어? 우리 서로 먹네? 응. 주는데? 먹어요, 먹어. 고마워. 없는데도 찾는 거 아니야? 이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먹는 거거든요. 눈이 아프네. 눈이 왜 아프지? 미안해. 양념 엄청 듬뿍 빠른다 이거는.
됐다. 아, 배불러? 응, 배불러. 애기요. 이거 한 몇 개 정도 먹으면 배가 불렀어? 이거 한 다섯 개. 난 세 개다. 진짜 딱이다. 진짜? 사라도 배불러? 배불러. 다섯 개 이상은 못 먹을 정도. 20개인데 여러분 지금 10개 정도 먹었나? 어, 여기까지 다 먹어. 10개다. 이거 어디? 아니야, 이거 어디 있어? 사줄게. 나도 한번 먹어보자. 이렇게? 반으로? 냄새를 왜 맡아봐. 그 원래 냄새가 그렇게 좋진 않아. 냄새 나쁘지 않다. 이렇게? 산양념에 먹어보네. 그리고 이 양념에 먹어봐봐. 대박이 돼 이제. 멀쩡하다니까. 맛있어. 이거는 아마 그 양념이 더 어울릴걸? 그치? 두부밥은 그럭저럭 이제 이 양념이 좀 괜찮은데 느끼한 것도 그러네. 얘는 확실히 얘를 먹어야 돼. 이거 좀 건더기 좀 많이 먹어야 돼. 이거를 확 잡아준다 이게. 그 뭔가 비린내 같은 그런 냄새를 확 잡아줘. 그래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야. 안 그러면 못 먹어 토해. 맞아. 아니 나 콩으로 만든 고기인데 콩 비린내인가? 그렇지. 어. 비린내 확 올라지. 표정. 아 사람들이 아무도 안 사 먹겠다 인정하기를 여보가. 아니, 표정까지 그래가지고. 이거는 취향 타는 거니까. 여보 취향은 확실히 두부밥인 걸로. 아 맞아. 물 떠올까? 나는 인조고기인 걸로. 여기까지 먹으면 제가 10개째거든요. 한 통에 20개예요. 여보 설 앞에 설을 보고 있어. 여러분 다 먹었지? 안 먹었거든. 나갈까? 아니 나갈까? 내 아니야 또 안녔어. 거실로 나가자. 아니야. 밖에 말고 거실. 헛된 기대 품지 말고. 아, 수세 배부른데. 고민이 됩니다. 양념을 심하게 만들었어. 양념은 맵게 그냥 간은 적당히 식초도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지요. 하나 더 먹을지 고민이네. 여기까지 먹을까 그냥? 이따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맛있게 먹었고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